결국 재판이나 또 이 조사에서 나오는 것을 전체를 불신한다면은 이 대한민국 사법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대법원 판결문 자체에 우리 저기 홍 의원님 말씀에 반론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대로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사가 한만호의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에 관해 조사하는 대신 오히려 한만호로 하여금 검찰 진술 조사상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게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데려다가 교육시켰다는 한만호의 비망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13분의 우리 재판관이 계셨지 않습니까? 소수 의견은 존중해야 되고 나머지 전체 의견은 그럼 무시합니까? 아니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소수 아니죠. 의견에서 지금, 지적한 지금 사항이 말씀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로 밝혀지게 되면 그거를 번복하라는 게 소수 의견을 적는 이유입니다. 다섯 분이 소수 의견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8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8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자신이 없고 있는 거를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합니까? 네,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남모 씨라는 민간인이 있는 거예요. 명백한 건 이 남모 씨를 만난 다음 날인 4월 3일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검찰 조사실에 갔더니 민간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민간인이 회유든 검찰의 주장이나 뭐 법원의 판단처럼 회유든 아니면 한만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협박이든 할 수 있죠? 판결문을 보시면은 그 회유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어요. 1심 판결문에서는 한만호 씨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협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회유한 정도로 보겠다라고 하고 그게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잠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경위는 제가 알 수 없으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검사를 그건,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 그거는 예를 들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 그거는 한만호라는 사람이 원했을 수도 있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판결문상으로는 네. 판결문상으로는 그것이 그 한만호 씨의 진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 있어요. 판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박은 아니다. 회유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아니 그렇다더라도 그리고 민간인이 회유든 협박이든 검찰 조사실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거는 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 경위는 한명호 씨가 원했을 수도 있고요. 그 경위는 근데 경위를 내가 거죠. 모르니까 네. 그거는 막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